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듣자!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토에서 저 하는 거 맞나요? 예. 저희가 얘기 예. 예. 아, 괜찮습니다. 네. 예. 본인 소개. 네. 예, 오늘 긴장해 가지고. 네, 오늘 아주 멋지신 분을 모셨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냥 급하시니까 그냥 뭐 번쩍 소개로 막 나가는데 예. 예. 제가,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뭐 그럼 가끔 그런 일 많아요? 아, 네. 예. 맞습니다. 그 네. 오늘 문토. 예, 문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MZ 세대 커뮤니티 서비스. 야, 손 대표님이 예. 저랑은 뭐 전혀 상관없는. 끼지 못하는. 아, 그렇죠. 이제 아, 우리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도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예. 아, 네. 예,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자, 예, 문토 주식회사 문토인가요? 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문토. 예. 이미리 대표님을 네, 모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토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미리라고 하고요. 문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간이사를 기반으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간이사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네, 강사. 관심사. 관심사 기반의. 네, 네, 네. 커뮤니티 서비스. 네,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 자, 대체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뭔지. 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네, 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설명을 네. 더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걸 관심사라고 저희 팀은 표현하고 있고 그 관심사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오프라인 뭐 미드업을 통해서 네.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모임들, 소셜 미드업들을 중개해 주는 것들이 있고 또 혹은 온라인에서 이제 관심사 기반으로 느슨하게 연결해서 이제 계속해서 정보나 이런 소식들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들도 있고 관심사를 기반으로 뭐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다양하게 이제 뭔가 경계 없이 활동하는 일들이 문토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그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네.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 제가 필요해서 만든 서비스였고요. 네.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뭔가 너무 저는 좀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아,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냥 조금 이제 좀 쉬어 놀아야겠다 해서 친구들이랑 사실은 오프라인 그런 동호회 같은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거를 시작을 했고 근데 저는 기획자 출신이었으니까 좀 더 그런 기획의 요소를 넣어서 이제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해서 만들어서 오프라인 동호회 같은 걸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오프라인 사람들을 모아주고 직접 기획부터 운영까지 하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6회 정도 월에 뭐 6회 정도 했을 때 뭐 한 30만 원 내에 돈을 받으면서 월 6회? 아 뭐 두 달 정도 해서 6회 어쨌든 6회 정도 이제 회당 네. 5만 원 정도 하는 그래서 뭐 30만 원 내외의 돈을 받으면서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하는 사업을 이제 해서 그거를 한 뭐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되게 사람들이 아 이런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느끼고 플랫폼으로 전환해서 이제 작년부터 플랫폼 런칭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서 해서 제일 관심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관심이 많은 그 건 뭐예요? 그런 카테고리는? 아, 카테고리별로요. 예. 저희가 회사 하나만 딱 제일 1등. 1등은 문화예술 관련한 자, 것들이에요. 자, 문화예술이요. 네. 자, 그러면 문화예술. 아, 문화예술. 문화예술 중에 좀 찍어 주세요. 문화예술이 아, 뭡니까? 영화. 영화. 네, 영화. 자, 전시 이런 것들. 예. 자, 그러면 운동 저 20 이런 것들. 지금 20대 보시는 분 중에 20대 네. 지금 그 MZ 세대신데 네. 잘 모르세요. 자, 그래서 문토를 네. 쓰고 싶어요. 네. 들어와서 관심사랑 내 영화 보는 관심사랑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네, 자, 네. 어떤 절차로 하면 될지 조금 친절하게 한번 가르쳐 주시죠. 아, 예. 일단은 앱에 들어오셔서 자, 앱은 네. 문토 앱 네, 문토 앱을 까시고 다운로드하고 문토 앱을 까시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서 들어와서 이제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뭐 영화를 검색하셔도 바로 이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앱 화면에서도 뭐 지금 인기 있는 모임들, 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하신 관리사를 기반으로 이제 그 머신러닝 통해서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아마 회원 가입하자마자 바로 뜨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나한테 취향 저격 뭐 모임들을 보고 그냥 바로 가입하시고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호스트의 승인을 통해서 그 모임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시면 멤버로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돈은? 아, 저희가 그 커뮤니티 지금 유료, 무료 다 있고요. 그래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유료로 돈을 내야지만 이제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료, 무료? 유료가 지금 약 15% 정도 되고 나머지는 8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료 네. 대표적인 그 영화 모임은 돈을 얼마 내야 되는 거죠, 보통? 아, 모임마다 너무 다르고요. 네, 모임에 네. 어떤 비싼 거는 얼마고 그러면 비싼 거는 저는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봤어요.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보고 가장 적게는 뭐 만 원 뭐 이렇게. 네. 10만 원 넘어가는 거는 뭐 여행 같은 거 있어요. 전문가들이 설명해 주고 막 약간 이런 컨셉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뭐 번개형으로 한 번씩 모이는 모임들이 주로 네.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여행 같은 거를 갈 때는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비싸죠. 뭐 예를 들면 숙소도 예약해야 되고 뭐 거기 프로그램도 있고 같이 밥도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뭐 한 10만 원 내외로 이제 그 걸리더라고요, 비용이. 네. 지금 그 본격적으로 그 앱 서비스를 내면서 낸 시기가 작년 1월입니다. 1월부터 네. 지금 뭐 1년 10개월 정도 네네. 되었는데 네. 뭐 유저 수라든지 뭐 활성 네. 지표들은 어때요? 저희가 정말로 0명에서 네. 시작한 네. 플랫폼 0명에서 시작했고 오프라인에서 좀 하셨었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은 원래 그 네. 해도 그 모수가 작기 때문에 네. 그때 저희가 연간에 했던 모임이 200개였어요. 연간에 했던 모임 수가 200개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리소스도 이용했지만 네. 해서 처음엔 어쨌든 30개의 그 소셜 미드업으로 시작했어요. 미드업, 네. 그러니까 소셜링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 30개의 소셜링으로 시작을 했고 초기에 지금은 월에 새롭게 오픈되는 것만 14,000개? 뭐 14,000개씩? 네네네. 새롭게 네. 오픈되는 게 14,000개이고 유저 수는 뭐 저희가 오프라인 회원들이 있었어서 그때 네. 통합해서 2만 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약 35만 명 정도 되었고요. 네, 35만 MAU도 네. 그때 뭐 처음 시작하니까 1000으로 시작했어요. MAU 1000. 네, MAU 1000. 1000에서 시작해서 아, 1000도 대단한 거죠. 처음 시작했는데. 1000, 네. 1000으로 시작해가지고 MAU 먼슬리. 1000 나오니까 1000이 궁금하긴 하네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1000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네. 14만 5천 정도 네, MAU 월간 네. 사용자 수가 그렇습니다. 14만 5천, 15만 네. 그러면 거의 비율이 40% 네네네 네, 리텐션이 40, 네. 44% 정도 네. 되니까요. 회원들 중에 반 정도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시고 반 정도는 남는다 정도로 네. 리텐션이 좋은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그 안에서 뭐 방이라고 부르나요? 뭐 뭐라고 불러요? 그 저희는 모임을, 소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소셜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기간에 만나서 번개처럼 만난 번개형 모임들이 있고 소셜링 네 또. 그리고 클럽이라고 하는 좀 장기간 소통하는 그런 동아리 예예예 네.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장기는 뭐 얼마 기간이에요? 최소 정해지지 않는 거죠. 계속. 그리고 네, 네. 또 두 가지 지금 형태 소셜링과 클럽 있는데 네, 자 네. 소셜링이나 클럽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면 대체 어떤 조건이 돼야지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아하. 앱에서 그냥 열기 버튼 누르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들고 네. 그다음에 회비도 그러면 내 만들었지. 네,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네. 오픈 플랫폼이니까요. 혹시나 그러면 그 이 만드는 사람을 심사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일은 혹시 없나요? 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하지 않고 유저들이 이제 하시는 거죠. 유저들이 이상한 컨텐츠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은 유저들 신고하죠. 신고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유저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연 방장도 어쨌든 클럽장이나 뭐 이렇게 모임장도 저희는 호스트라고 하는데 호스트도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본인이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돈을 모았다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 죄송합니다. 어디로 튀어버리면. 아, 당연히 그럴 네. 수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아, 있어요. 아,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았지만, 네. 플랫폼이 커지니까, 뭐, 그러니까,
월에 한두 건 정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스크로 형태의 결제 시스템이 있고요. 서로 상호 간에 이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돈을 미리 걷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문턱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제 시스템을 생각보다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걸 쓰시는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의 유료로 건 것이 15% 네, 정도. 15% 정도. 네, 그래서 그게 저희 거래액으로 잡히고 있어요. 이렇게 신뢰를 보증하는 형태로. 그리고 네. 뭐 모임이 완료가 되면 확인을 해서 에스크로를 풀어서 네. 그러면 이제 모임이 완료되고 저희가 일주일 뒤에 정산을 해드려요. 저희 수수료 네. 20% 정도를 제외하고. 네. 자, 그러면 우리의 대체 수익 모델은 대표님 네. 지금 현재는 무엇이고 네. 앞으로는 어떤 수익 모델을 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수익 모델은 어쨌든 그 유료로 하고 있는 이제 약 15% 비율 정도 네. 되는 이제 소셜링들의 이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첫 번째이고 단기적인 수익 모델과 중장기적인 거를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유료로 진행하는 것들의 수수료를 받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적용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소셜링 전체 이제 85% 정도 되는 것, 네. 이제 무료로 되는 것에 일부 이제 참가비, 신청할 때 참가비를 이제 부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브랜드들이 저희 쪽에 굉장히 그 MZ세대들이 모여있고, 또 굉장히 코어한 타겟을 바탕으로 활동성이 높은 유저들이 모여있어서, 브랜드들과 같이 했을 때 브랜드들이 어떤 특정 클럽, 브랜드 클럽을 만든다던가 브랜드 커뮤니티를 만들 때 그걸 월 단위로 이제 뭔가 가금하는 형태로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 제공하는 것들을 단기적으로 수익 모델로 생각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특히 커뮤니티 플랫폼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임이 저희가 네. 월에 지금 4,000개가 새롭게 열리는데 연말까지 저희 뭐 이렇게 내년 말까지 8만 개 새롭게 열고 뭐 더 나가서 이제 뭐 100만 개 뭐 이렇게 모임이 이제 1,000만 개 이렇게 생긴다면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수익 모델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첫 번째는 뭐 그 관심사 기반 타겟 광고가 있을 수 있겠고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로 이걸 관심 있는 사람들을 바로 직접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 등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미 관심사를 표현했기 네, 때문에 이미 거기 속해 있는 것만큼 이상의 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 기반 타겟 광고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는 아까 바로 뭐 내가 들어가 보니까 바로 채팅으로 연결되던데요 하고 저희가 채팅 사용률이 24%예요 전체 네. 유저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채팅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 지향형 커뮤니케이션 주로 이루기 때문에 그런 관계 지향 커뮤니케이션에 맞는 그런 그 관계형 커머스 예를 들면 선물하기라던가 이모티콘이라던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밖에도 사실은 관사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사 기반에 모여 있어서 사실은 거래가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써보면 저는 음악 클럽이랑 뭐 영화 클럽 이런 데 가입해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어떤 사람은 거기서 물건을 팔고 싶고 어떤 사람은 네. 사고 싶기도 하고 해서 그런 마켓플레이스까지 확장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등산 클럽에 가입해 있는데 내 등산화가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클럽사한테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죠. 좀 싸게 팔고 여기 모여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근이 먼저 생각날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당근도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도 보시면은 네. 바로 관심사 기반으로 다 지금 이미 태깅을 다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보를 다 모으고 있고 그럼 여기에 같이 넣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 관심사를 그 관심 그런 컨텐츠를 그 수집을 해서 네네. 뭐 광고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뭐. 앱 추적 금지 조치나 그거와는 네. 관련이 없나요?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저희는 더 좋죠. 왜냐하면은 네. 다른 플랫폼들은 관심사를 직접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인스타그램도 저희가 로데이터를 그 한번 받아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대부분 사진 정보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머신러닝이 되게 잘 돼 있어 사진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실내에 컵 두 개 이런 식으로 이 사진 데이터를 분석하거든요. 그 분석한 그 머신러닝 네. 데이터를 보면 근데 보면 카페 사진이거나 혹은 뭐 인테리어 사진이거나 이걸 구분을 못 하세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들은 서드 파티 데이터를 이용하죠. 쿠키 정보.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어떤 회사에 뭐 사이트를 들어갔는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관심사기관 타겟 광고를 하는데 애플, 구글의 프라이버시 강화 정책에 따라서 서드 파티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유저들 관심사를 어떻게 타겟팅할 건가 했을 때 방법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가 그 엑스박스, 그 MS. MS가 그래서 되게 요새 많이 그 광고 플랫폼으로 뜨거든요. 왜냐하면 엑스박스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유저들이 이제 어떤 컨텐츠를 보고 그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수집 가능한 거 어떤 컨텐츠를 보고 그리고 누가 최상위 가금 유저인지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직접 수집하고 있어서 실제로 넷플릭스가 광고 플랫폼 이제 전환한다고 했을 때에 그 MS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뭐 페이스북 이런 데가 아니라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오히려 더 좋죠. 저희는 유저들을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니까. 근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그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이 없으니까 저희는 어떤 뭐 관사 그 뭐지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등산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으면 등산에 관심 있는 거고 카페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으면 카페에 관심 있는 거고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한테는 더 좋은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광고 비즈니스로 그게 뭐 메인이 될 수 있고 메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충분히 이제 모수가 커야 되잖아요. 에메일도 넣고 그래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성 서비스, 소셜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뭐 소셜 그래프가 100만 명 넘어야지 공적으로 이제 활성화 된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시고 내년 말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아 일단 내년 말로 생각하고 있고 그 이제 첫 번째는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특성이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오는 본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잘 러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서비스를 통해서 기획하고자 한다. 특히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분들은 내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싶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걸 이미 모두가 알고 있어요. 중고나라도 커뮤니티에 시작해서 사실은 커머스 지금 굉장히 큰 걸 만드셨지만 사실은 이 운영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커뮤니티가 그 플랫폼에서 돋보이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그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잘 활용해서 이제 더 이제 유저들을 더 잘 모을 수 있을 때 뭐 더 그런 우리가 원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노출 알고리즘에 우위를 준다던가 아니면 인기 랭킹을 올린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더 그들이 더 우리와 함께 강하게 낙인될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해서 뭔가 자연 바이럴을 더 극대화하는 방식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대표님이 하시려는 게 결국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인데요. 많은 커뮤니티 서비스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메타,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예를 들 수 있고. 그런데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의 모델이 혹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해외에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사실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아, 이게 그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가에 조금 그런 의문이 생겨서 혹시 그런 사례가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거나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뭐 진짜 가깝게는 국내에선 밴드도 지금 MAU가 1800만 MAU고 너무 잘 하고 계시고요. 다만 저희랑 잠깐만요. 타겟이 좀 밴드는 커뮤니티 서비스이긴 하지만 관심사 기반은 아니죠. 지인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였죠. 그 당시 세대성 특성을 반영한 지금 뭐 5060이 쓰시니까 그때는 다 지인 기반의 커뮤니티였고 지금 2030 세대들은 지인이 굉장히 좁아진 세대거든요. 이들은 지인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내 관심사를 기반으로 사람들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그 니즈 세대가 변함에 따라 저희 니즈도 좀 변하고 그 커뮤니티의 형태 주요 뭔가 방점이 좀 변한 것 같고 일단은 뭐 국내 밴드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페이스북 그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페이스북이 이제 국내에서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일대 다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미나 이런 데만 가더라도 그룹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 위주로 하고 그룹에서 또 C2C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거기 붙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도 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네. 그 오프라인 특성 때문에 이게 이제 지역적인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할 때부터 약간은 예를 들면 제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역적인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지역을 벗어날 수도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소셜링이라는 번개형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클럽이라는 이제 온라인 기반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소셜링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아무래도 만나야 되니까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근데 지역의 베이스가 좀 넓긴 해요. 서울이면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무조건 우리 동네야 되지 않고 관사 기반이니까 사실은 나랑 더 잘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우리 동네 사람 만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MZ세대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좀 넓은 바운더리의 지역의 특성이 있었고 근데 저희가 클럽으로 가면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약화됐어요. 저도 이제 뭐 클럽에 가입하고 있고 뭐 서버지만 이를테면 고양이 좋아하는 뭐 고양이 사진 올리기 클럽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양이 사진만 올리는 클럽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MZ세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환승연애라는 그 요새 네. 무슨 그 웹 예능이 있거든요. 예능 서비스 그거를 환승연애 과몰입러 모여라 하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있고 그러면 환승 뭐야? 환승연애라고 하는 뭐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TVN. 예. 네.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 그 방이 되게 몇 개 있어요. 그런 방이 환승연애 방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환승연애 뭐 과몰입러 모여라, 뭐 환승연애 보고 얘기할 사람 모여라 그런 이제 거기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환승연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 누가 어떻다더라, 뭐 스포 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영향을 좀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것들을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 만나서. 예, 환승연애. 예.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프로그램이라고. 네네네. 예. 고양이 모임도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하게 네. 클럽은 확실히 다양하게 모이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일부는 지역성이 있지만 네. 지금 단계에서는 지역성이 없는 네. 아까 네. 고양이나 뭐 네. 환승연애를 네네네네. 과몰입하는 사람만 모여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네. 모임들은 지역성을 벗어난다 네. 이 말씀이죠. 네네. 뭐 미라클 모닝 이런 것도 많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모임 이런 거. 예. 네. 네, 그거는 네. 약간 저기. 자기개발 투두 리스트 같은 느낌으로. 근데 굉장히 네. 다양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신 거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하는 그런 클럽도 있고. 그러면 그들은 맨날 아침에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거죠. 서로가. 근데 그 제일 큰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경쟁 서비스. 그러면 네. 말씀에 의하면은 밴드를 뺏어 와야 되겠네요. 밴드는 아니, 근데 저희랑 약간 타겟이 달라가지고 네, 관심사랑 지인은 네, 또 다른데 네, 네. 뭐 예전에 뭐 소모임도 있고 여러 맞아요. 서비스들이 네, 나왔는데 네, 네. 확 두각을 나타내는 서비스는 별로 못 봤거든요. 네네네. 네, 네. 어디가 제일 큰 경쟁 서비스라고? 저희는 근데 일단은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 오픈 카톡방도 있고 뭐 네. 아까 말씀주신 소모임도 너무 잘하고 있고 소모임도 있고 한데 정말 이렇게 틈을 잘 파고드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회를 잘 포착해서 네. 2030 MZ세대들 잘 비어있는 그 니즈, 관사를 기반으로 사람들 만나고 싶고 뭐 오프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 좀 연결되고 싶은 그 니즈를 굉장히 잘 찾아서 지금 빠르게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대표님 다시 똑같은 질문을 다시 네네네. 드리면 예, 우리 경쟁이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완전 없진 않죠. 오픈 카톡방도 있고 밴드도 예. 있죠. 오픈 카톡방도 있고 밴드도 있습니다. 질문도 지금 들어온 게 예, 문토 대신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오픈 채팅도 이용하고 있는데 네. 이 서비스들과의 차별점 좀 명확하게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카톡방이랑 최문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오픈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익명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네. 생각해요. 거기 가면 관계성이 그러니까 목적성, 그러니까 익명이 컨트리뷰터로서 내가 기능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 다 이렇게 뭐 탈 같은 거 쓰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익명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고 문토는 모두가 다 자기의 페르소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꼭 익명은 아니지만 실명은 아니지만 약간 인스타그램의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관계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오픈 카톡방이나 밴드 같은 경우에 그냥 내가 뭐 5,000명 밴드 중에 익명의 탈을 쓴 한 명의 그냥 정보 제공자일 뿐이고
오픈 카톡방도 마찬가지고 밴드도 마찬가지인데 문토는 보시면 자기의 개인화된 프로필 페이지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자기가 다 예쁘게 꾸며놓고 그걸 기반으로 커뮤니티에 내가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1대1로 사람들하고 피드로 이제 소통하기도 하고 또 1대1로 채팅도 하기도 하고 또 다대다로 이제 커뮤니티를 즐기기도 하고 클럽 채팅방도 있고 뭐 소셜링도 가고 그래서 이 안에 관계성이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근데 밴드나 뭐 오픈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관계성이 1차원적이죠. 1대다. 나는 여기 익명의 컨트리뷰터고 그냥 모임 원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인 거고 여기선 다 각각의 어떤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문토 플랫폼 내에서는. 그 네. 저는 우리 플랫폼의 그 이제 오프라인 특성이 네.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이렇게 네, 하는데요. 네, 네. 혹시 이거를 명확하게 좀 더 그냥 오프라인으로 특성으로 가게 오프라인으로만 갔던 거는 대표적으로 그 우리 그 독서 했던 트레바리가 그는 커뮤니티지만 완전 오프라인을 지향하고 네. 모여서 네. 그리고 네. 뭐 여섯 번의 모임이나 뭐 그다음에 책을 가지고 하는 이런 모임 온라인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를 끼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이쪽에서도 일부 채용하고 이쪽에서도 일부 채용하는 것인데, 네. 이게, 여러 한편으로는, 네. 이게 굉장히 조금은, 지금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 좀 애매하지 않는가? 이런. 예.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네. 그것이 이미 좀 경계 없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했을 때, 그냥 사람들 특히 MZ세대들은 오프라인 온오프에 대한 경험 자체가 경계를 짓는 게 조금 그게 좀 생소한 경험인 것 같고 그냥 어쨌든 사람들 만나서 모이고 뭔가 네.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의 기반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온라인에서 카톡방으로 얘기하느냐인 건데 이제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생활을 하고 싶으면 문토에서 뭐 미라클 모닝 모임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어떤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는 뭐 미라클 모닝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뭐 또 주말에 또 심심할 때는 와인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한 경계성이 없는 거죠. 그냥 아 뭐 모임의 단위가 더 중요한 거고 그게 일어나는 장소가 온라인이 오프라인이냐는 사실은 막상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선택적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출발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것들이 어쨌든 온라인에서 만나도 뭐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 사람 만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신뢰성을 강화하는 장치인 거죠. 문토에서는 온라인으로 만나도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상관없이 이제 언제든 어쨌든 이 사람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할 수 뭔가 내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굉장히 익명 기반 커뮤니티와는 좀 네. 특성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플랫폼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폴라이트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물론 저희가 멤버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제도도 있어서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문화를 독특한 문화를 만든 거죠. 익명 기반의 커뮤니티와는 확실히 좀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제 질문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그러면 우리 거를 제일 우리 서비스를 제일 잘 쓰는 제일 정말 이렇게 몰입해서 쓰는 사람의 그 우리 활용 사례 같은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딱 그 네. 정말 케이스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제일 활성화해서 쓰고 있는 분의 어떤 성공 케이스 뭐든 게 좀 서비스 제공업체 입장에서 너무 다양하고 호스트 케이스 중에서는 뭔가 되게 열심히 뭐 마피아 그분이 어디 카카오 계열사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일반인이신데 모임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뭐 그러니까 유료로 결제하는 것도 월에 한 400만 원 정도 결제를 해가시고요. 정산을 받아가시고 그분 번듯한 직장 있으세요. 그 번듯한 직장 있으세요. 하시고 그 400만 원을 여기서 쓸 정도로 모임을 여러 개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받아가세요. 정산을 자기가 여는 거예요. 수입을. 수익을. 네, 그분 여러 가고 본인의 어떤 그거를 뭐 그 무슨 꿈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뭐 공간도 내고 지금 이걸 통해서 뭐 새로운 뭔가 국회를 창조하시고 뭐 하고 계시고 국회 새로운 국회를 이제 여기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하시는데요?
어떤 그분은 모임 정말 위주로? 특이한 걸 하세요. 뭐 첫인상 맞추기 게임 이런 거를 하고 계세요. 오. 모임 컨텐츠가. 그래서 첫인상 만나서 첫인상을 맞추는 게임 이런 게 그분이 하는 컨텐츠세요. 진짜 MZ세대 컨텐츠세요. 어. 생각지도 못한. 아, 그분도, 첫인상 그분도 맞추기. 그분도 굉장히 MZ 세대시고. 네. 네. 그래서 첫인상 맞추기 게임 뭐 이런 게 있고 그분 문토에서 팔로우가 1,000명이에요. 문토 자기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독특한 콘텐츠를 통해서 유저들하고 소통하고 그분이 그런 거 열면 돈과 상관없이 다 신청하고 뭐 그런 케이스도 저는 봤고요. 일종의 스타. 강사나 스타 여기 스타 그 모임 스타 호스트죠. 네, 스타 호스트고 그리고 뭐 취준생 분들이 와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자기 개발하는 그런 스터디 모임 그래서 뭐 카페 같은 거 뭐 스터디 위드미라고 온라인에서 이제 뭐 특정 시간에 같이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연결해 놓고 같이 스터디하는 그런 케이스도 너무 많이 봤고 제가 또 저도 소셜링에 많이 나가고 보는데 이제 주말에는 이제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할 때는 뭐 와인 모임 같은 거 하시고 또 본인 이직 준비여서 이직 준비 스터디는 또 본인이 열고 뭐 그렇게 자기 니즈에 따라서 모임들을 열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쓰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요즘 이제 뭐 작년에 펀드레이징 20억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요즘 펀드레이징 환경이 좋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환율, 네. 뭐 물가부터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는 소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으로 마케팅을 해서 빨리 사람을 모아서 이제. 그 소셜 파워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많이 취하는데 이 경기가 안 좋은 이 시기에 어떻게 뭐 펀드레이징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소셜 그래프 만들기까지 바이럴 위주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뭐 강력한 어떤 회사의 어떤 계획이나 전략이 있으신가요? 펀드레이징 올해 하실 건지 아니면 뭐 내년에 하실 건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펀드레이징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비즈니스를 무조건 돈만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비즈니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의와 전략 그리고 실행력 세 가지로 이제 비즈니스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고 지금까지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인원으로 저희도 최근에 15명 됐고 그 전에는 이제 10명 내외 팀으로 굉장히 아끼고 아껴서 적은 금액으로 지금까지 스케일업 해왔고 앞으로도 같은 기조로 해나가고 이제 그랬을 때 월 고정비가 그렇게 저희가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유지하면서 뭐 그리고 사실 수익이 전혀 안 나는 회사는 아니고 어느 정도 수익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러면은 BEP 맞추면서 나머지 부분들 펀드레이징 한 부분들을 통해서 스케일업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전체 이제 목표 달성 그 말하는 소셜 그래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있고 펀딩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비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거기 같이 베팅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저희가 아직 초기 팀이니까 경기가 늘 안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시장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자본시장의 관점과 고객시장의 관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고객시장 관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 굉장히 개인화되고 있고 사실은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사실 자연적으로 발생했잖아요. 뭐 결혼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혹은 직장이라든가 근데 혼인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졸업 후 첫 직장을 갖기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그 이제 늘어나고 있고 거기까지 시점이 그리고 실제로 직장을 들어가고 나서도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고 그래서 뭔가 원래 굉장히 탄탄하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던 커뮤니티들이 완전 해체되고 있고 근데 어딘가에 속하고 어딘가에 사람들과 속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굉장히 본원적인 니즈인데 이거를 누가 받아줄 건가 했을 때는
결국엔 플랫폼이나 서비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고객시장 관점에서 시장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뭔가 이 업앤다운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저희는 초기 팀이니까 지금의 겨울을 잘 안다면 그냥 뭐 이제 10년 뒤, 저희 회수는 뭐 최소 5년에서 7, 8년, 10년 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훨씬 풍성한 뭔가 추수의 시기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에 그냥 좀 의연하게 저희는 결국에는 성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자는 그래서 네. 성과로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